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양생명 지금 찾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다시 한번 업로드를 위해서 지금 바로 짧고 굵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동양생명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요 상품이죠. 10월 달부터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 보호망이 추석 전에 9월 초부터 9월 11일까지 일단은 우리가 인지지원등급이죠. 45점 미만 시에 인지지원 등급 시에 50만 원씩 나오는 게 3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축소가 된 부분 외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따로 변동사항은 없어요. 웬일이야? 자, 10월 1일자로 지금 동양생명 제가급여 보험이요. 보험료가 인상이 확정으로 5% 이상 인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종신까지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나오는 이 제가급여 특약이 정말 아쉽게도 10월 달부터는 일단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고 종신토로 나오는 이 특약도 없어지고요. 백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물론 종신까지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평균 수명 90세 일단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종신 특약 없어지고 100세로 바뀌는데요. 뭐 100세까지 바뀌는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제가급여 왜 라이나 DB 훈구 뭐 ABL 타사도 많이 있지만 왜 동양생명 제가급여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릴까요? 일단은 8월달 전에는 동양생명 제가급여는 뭐 20년 납하고 80세나 90세까지 라이나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새만기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딱 10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년 만기 상품밖에 없었는데요. 8월달 들어 일단은 동양생명이 대대적으로 제가급여 시장에 뛰어들면서 10년 진단받고 10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성에서 90세, 95세,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성을 대대적으로 바뀜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급여 시장이 증가 추세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생명이 8월 달에 신상품이 나오면서 정말 모든 업계가 동양생명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제가급여 시장이 정말 대박 났다는 겁니다. 8월 달한달 만에요. 우리 동양 제가급여가 23억을 판매했어요. 23억.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동양 제가급여 상품의 장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우리 이 보험 시장에서는 외면 그 문전박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또 저한테 보험 설계를 받아보면 특히 60세 넘어가신 분들 뭐 제가급여 100만 원 그리고 뭐 시설급여 좀더 넣고 그리고 납입 면제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30만 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10만 원 넘게 훌쩍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 특히 라이나 같은 경우 기존에 저 보호망한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라이나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 네,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되는 회사가 있고 납입 면제 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동양생명 제가급여 보험은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3등급을 받든, 4등급을 받든, 5등급을 받든,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점. 인지 지원 등급이 지금 3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타사는 엄청난 손해율, 엄청난 역마진 때문에 우리가 5등급 미만이죠. 치매 등급 5등급 미만, 45점 미만 시에는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국가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혹은 그 노치원에 갔을 때 30만 원까지 나오는 게 일단은 타사들은 없어요. 물론 24년 초부터 DB생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동양생명이, DB생명은 단순히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동양생명은 종신토로 죽을 때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가급여는 75세까지만 가입 연령이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한도를 더 늘렸기 때문에 76세에서 80세까지, 물론 보험료 비싸요. 하지만 76세에서 80세까지 일단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76세에서 80세까지는 정말 타사들도 가입이 안 되었지만, 동양생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6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양생명 지금 찾고 있는데 10월달부터 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양 재가급여 10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확정입니다. 자, 저 보호망, 일단은 동양 재가급여, 저 보호망도 가입했고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동양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기존의 한화생명이나 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보험료 저렴해요.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5년 이내에 입원, 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뭐 그거 외에도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사항이 까다롭다 그러면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요. 표준체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하지만 고지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강제 해지, 부지급, 면책,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머리 쪽 초창기에 고지하고 깔끔하게 가입이 됐던 라이나처럼 뭐 뇌혈관,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머리 쪽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심플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양 재가급여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2주째 남지 않았습니다. 저 보호망 내일부터 또 전쟁 시작이에요. 추석날 뭐 한가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아, 부모님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또 많이 노화가 됐고 또 많이 힘들다, 그래서 많이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셔야 장기요양 등급 받거나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기 전에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나중에 분명히 100만원, 200만원 매월 받아서 연금보험처럼, 연금복권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저께 실제로 고객이 전화왔는데요.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두 분 다 70세가 넘으셨는데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본인은 장기요양, 인공관절 수술 안 했고요. 관절만, 몸이 안 좋고 관절 수술만 했는데 3등급 받았대요. 3등급. 3등급 받았는데 혹시 나는 재가급여 가입이 되냐? 2년 전에 진단받았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암 환자가 암보험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재가급여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만 일단은 의뢰해 주셔서 제가 설계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입을 할 것 같은데, 빠른 트렌드와 빠른 정보는 저 보호망이 7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계속 라이브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2년 전에 봤었으면, 라이나 가입하고 진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매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근데 제 영상 보시고 2년 전부터 4개 가입하신 분들이 6개월 있다가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4등급 받아서 매월 몇백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알면 많이 받는 거고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빠른 정보와 아무래도 정보가 곧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최선을 다하고 10월 1일부터 일단은 보험료 5% 이상 인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동종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도 널리 공유해 주셔서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 하나만 보셔서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쪽으로 가입하시고 준비하는 그날까지 저 보호망이 열심히 뛰고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